네, 키움 영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움 영전 중계캐스터 김예인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MC방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 편하게 지내시죠. 이제 거의 주말 앞둬서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 그럼요. 주말은 언제나 기분 좋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좋죠. 이제 오늘 하루만 버티면 주말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열심히 일하고, 마무리 잘 짓고, 여러분도 주말에 투자 계획 잘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죠. 네. 네, 그리고 2주 정도 이제 영웅전 남았고 이번 주에 좀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이 끝났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랑 남은 마지막 주에는 또 여러분들이 좋은 흐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마무리를 잘해야 마무리를 되니까 또또잘 해야 절반 또 되니까요. 지나갔네요. 네. 그럼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정규전으로 바로 넘어가서 지금 순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1억 리그부터 살펴볼 텐데요. 현재 추풍만리님, 루다파파님,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계신 분들이죠. 자주 뵀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렇죠. 2차전지 오리님도 2차전지라서 그런지 계속 상위권에 계시네요. 그리고 그렇죠. 4위는 천문님께서 올라오셨고, 5위에 기아님이 올라오셨는데, 이름이 기아니까, 보죠. 혹시, 예, 봐야죠. 기아 자동차 가지고 계실까요? 그래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 종목 현황과 체결 내역을 보면 기아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쉽네요. 아쉽게 없고요. 대한광통신 지금 한 종목 가지고 보유 현황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5G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셨고요. 체결 내역을 보면요. 백광산업, EV 첨단 소재, STX,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모멘텀주 대부분을 이제 또 기웃기웃 하시는 그런 트레이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니까요.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또 지금 상위권에 상위권까지 잘 올라. 올라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6위는 프로텍님. 이분도 살짝 저 궁금했었거든요, 항상. 프로텍이면 프로텍이 있어야 될 네, 텐데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고 계세요. 딱 닉네임처럼 가지고 계시고. 반갑네요. 오, 예. 좋습니다. 프로텍님과 프로텍님이래. 프로텍님 맞아요. 프로텍님이 예. 프로텍을 보유하고 계셨고요. 예. 알테오젠 이렇게 두 종목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프로텍이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분은 그냥 니값 하면서 프로텍만 갖고 있어도 이렇게 상위권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엄청난 계기가 되는데 지금 좀 과열 종목이에요. 아, 과열 종목으로 그래서 들어가나요? 지금부터는 뭐 본인의 이제 기분은 좋고 배는 부르겠지만 이제 순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예, 이 정도 그렇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체결 내역도 한번 살짝 살펴보면요. 동양 EMP, 유니캠, 이렌텍 이렇게 가지고 계셨어요. 매매를 동양 하셨죠? EMP과 예. 이렌텍 보면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이니까 그 부분도 요즘에 또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그두 종목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1억 리그를 살짝 살펴봤고요. 다음 5천 리그로 넘어가서 5천 리그에 계신 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마링스님이 1등에 올라와 계세요. 뭐 독보적이죠? 독보적이죠. 예.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리그에도 계셨고, 5천 리그에도 아, 계셨고, 지금 그런가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뭐이 리그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이게 한달 동안은 바뀌진 않을 그쵸. 텐데. 그래서 이게 예. 정규전 수상 내역, 이 카테고리가 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리그를 한번 좀 다, 해보겠다, 석권해보겠다라는 대단합니다. 마인드인가 지금 봐요. 5천 예. 리그, 1억 리그 쭉 가지고 있으셨어요. 팔로워도 많으세요. 그렇죠. 네, 보유 종목 현황은 현재 나와 있지 않고요. 체결 내역을 네. 살펴보면요. 에코프로, 윤성 FNC, 뭐 상신전자 이런 종목들을 보면 2차전지 확실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뭐 2차전지, 반도체 이쪽에서 계속 네. 수익률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쵸. 수급을 그래서 또 보면 또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그게 맞아요. 보이네요. 한미 반도체, 미래 반도체까지 가지고 계시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I도 매매를 하신 거죠? 네, 지금 갖고 그쵸. 계신 건 지금 아닙니다, 이 갖고 계신 건 종목들은. 아니고요. 네. 체결 내역에 나와 있는 예. 상태입니다. 그냥 다 요즘에 괜찮았던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흐름을 잡는 분들 정말 신기해요. 이분은 진짜 실력자죠. 예, 누가 봐도 그쵸. 실력자. 그리고 2위는 축보사랑님, 그리고 3위는 청사네님. 상위권에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내려가서 10위권에 계신 분들 다른 분 한번 살펴볼게요. 네. 6위는 나르리님, 그리고 7위는 프라하의 밤님인데, 프라하의 밤님도 감성적이네요. 감성적이라서 한번 네. 보고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거래일 날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지금 34%의 수익을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기준일이 15일 어제까지니까요. 예. 그리고 체결 내역 보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화천 기계 가지고 계십니다. 매매를 네. 하신 거죠, 이것도? 네, 이것도 네. 매매를 하셨습니다. 예. 네, 화천 기계는 이제 기계도 기계지만 정치 테마주로도 가끔씩 웃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거가 있다 정도만 그렇죠. 예, 뭐 다들 그래서, 아실 테니까. 예. 그래서 그런 테마주들도 요즘에 조금씩 또 올라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5천 리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3천 리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예, 닉네임 네. 무슨 네. 생각으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꾸준히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렇죠, SRH님. SRH님 1위에 계시고요. 2위는 002과장님 계속 올라와 계셨고 3위는 먹어본 꿀땅콩. 이분도 한번 궁금해요. 97%의 네. 누적 수익률이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아프리카 TV를 전거래일까지 보유하셨습니다. 예. 네이버와 사실 수요일에 아프리카 TV. 그 다른 캐스터분이랑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이분은 아마 FOMC를 좀 노리고 일부러 성장주 섹터를 좀 매매하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계신 거죠? 15일 기준이면. 그렇죠. 전거래 예. 어제까지니까요. 예, 아직까지 성장주의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계신가 봐요. 그럼 다음 주에 와서 이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예. 이번 주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4위는 룰루루슈슈님, 그리고 5위는 진짜 연진. 진짜 연진님께서 올라오셨고요. 네. 6위는 큐미니파파님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은 천리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천리그에서는 스테이윈미님께서 두 계단 올라오셔서 1위가 바뀌었습니다. 저 스테이윈미 알아요? 네? 저 요즘 자꾸 쇼츠에 뜨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 이제 일본 그... 시티팝의 열풍의 네. 원조라고 Stay With Me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살짝 네. 한 소절. 아, 그건 좀 그렇고. 아, 그래요? 아, 들어봐야 아는데. 아, 예, 그 되게 70년대 일본이 네. 한창 잘 살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시티팝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노래라고 들었는데 저의 제 쇼츠에만 뜨는 줄 알았더니 이분도 이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가 네. 봐요. 그래서 네, 급 노래 자랑이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면요. 보라티알, 소금 천일염 관련해서 어제 되게 상승 흐름이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Stay with me, 일본 시티팝, 소금, 일본. 어떤 관련 있죠? 일본 쪽에 관심 많으신 것 같네요. 네. 그럴까요? 체결 내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체결 내역을 보면 다양한 종목들을 또 보유하고 계셨어요. 나라셀라는 최근에 이제 상장했던 종목이었고요. 네. HMM 조선주가 저번 주쯤에 해운주 네.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위는 항상 최선님 301%의 누적 수익률이십니다. 예. 확실히 천리그로 내려갈수록 큼직큼직해요 숫자가. 아, 그러게요. 최선님도 한번 보겠습니다. 300%를 돌파하셨습니다. 에코프로 한 종목을 지금 체결 내역에서는 에코프로 한 종목 가지고 계셨어요. 뭐 2차 전지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천리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100리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2천 분이 참가 중이세요. 네. 지금. 하늘 꼭대기로 님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오셨네요. 그니까요. 이분도 네. 한번 살펴볼게요. 321%의 누적 수익률이고 어제 100% 넘으셨어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 종목을 전거래일까지 보유하셨습니다. 네. 애경 케미칼 어제 또 좋았고요. 엑시콘, 마니커 FNG, 닭도, 네. 치킨, 닭. 이쪽이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일본에서 그걸 계속 방류하면 네. 이제 소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물고기를 잘 안 먹게 되고 그쵸. 그러면 그 남는 단백질을 닭고기로 섭취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최근에 시장의 모멘텀을 이것저것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종목도 기웃기웃 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1위에 계신 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2위는 확신님, 그리고 3위는 주봉0428님, 그리고 더블 H, 그리고 오진교님, 이렇게 좀 많은 분들,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뎅감자님. 궁금합니다. 네.
오뎅 감자님 한번 보면요. 미래 반도체. 반도체도 어제 시장에서 흐름이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수입을 보신 것 같고요. 체결 내역을 보면은 네, 미래 반도체 가지고 계시고 펄어비스도 게임주도 한 종목 가지고 계셨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국내 정규전을 한번 살펴봤고요. 실시간 조회 목록으로 넘어가서 상위분들 어떤 종목 조회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에코프로 지금 가장 많이 검색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3위는 큐라티스. 큐라티스도 어제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도 네. 10% 지금 현재 기준 1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네. 상장을 하자마자 훌륭한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 또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다들 좀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상장하면 네. 모멘텀이 좀 끌고 간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4위는 백광산업이 갑자기 11계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위는 애경케미칼. 애경케미칼도 어제랑 그리고 맞습니다. 이번 주 내에 네. 지금 신고가를 기록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네. 주까지는 이어질지 다음 주도 이렇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6위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굉장히 많은 분들 종목에서 현재 확인됐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7위는 인산가. 사실 저는 그 소금 관련해서 정말 하루 이틀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쵸. 지금도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되는데 네. 뭐 이 모멘텀이 정말 찐이냐 페이크냐 이걸 떠나서 네. 최근에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지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더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들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보다도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에 집중하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자라는 수급은 그쪽에서 계속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8위는 KG케미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랭커 매매 종목으로 넘어가서 현재 매수와 매도 어떤 종목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네. 그래도 100리그에 계신 분들 거 오늘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100리그를 보겠습니다. 매수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시네요. 100리그에 계신 분들은. 이수페타시스. 네. 네. 그리고 2위는 애경케미칼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 LNF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돈 벌기 참 힘드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반도체 어제 흐름이 좋았으니까 좀 차익 실현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 흐름을 또 한미 반도체가 이끌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쵸. 한미 반도체는 뭐 근데 지금 차익 실현 좀 나온다고 해서 뭐 여기서 과연 끝날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5위에는 또 미래 반도체까지 반도체 종목들 또 매도 흐름에도 올라와 있고요. 에코프로, 포스코 DX, 2차 전지는 뭐 항상 흐름이 활발합니다. 예. 네, 이렇게 저희 정규전부터 매매 종목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 또 성투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